고마워. 뭐가요? 아니야. 아, 찾아서 마음 아프네. 너 하나도 안 아파 보이는데? 에? 진짜요? 나 진짜 아픈데. 이따 집 가서 술 먹고 엉엉 울 건데. 나 잠깐만 이러고 있을게. 어이, 거기 둘, 끝에 둘. 왜 이렇게 말이 없어? 너네 뭐 싸웠냐? 예주, 소개팅 잘했어? 그보다 지웅 선배한테 연락 온 거 없어? 뭐, 김지웅은 우지웅? 뭐야, 우리과 선배인데 나 엄청 친해요. 원래 한 대학 다니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알아. 가족이지, 빠야가 원래 다 그래. 지영이는 가끔 보면 아저씨 같아. 나이 안 좋았어. 970, 아니 몰라. 너 엄마, 너 지금 너 뭐라 그랬어? 90? 97. 너 다음에 민증감 많아. 아 근데 이 과제는 뭐 하면 할수록 뭔가 쉽네요. 팀플이 뭐 어쩌고 하는 건가요?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지. 강규씨 발표 잘 부탁드려요. 네? 저 근데 지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먼저 좀 가볼게. 네. 갈게요. 안녕하세요. 나 어제 그래서 동아한테 너무 나쁘게 말해버렸어. 너네가 싸운 게 한두 번이냐? 그냥 전처럼 풀면 되지. 맞아. 동아 어차피 다음날 되면 까먹잖아. 왜 그렇게 말이 튀어나왔는지 모르겠어.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. 동아 밥 먹으면 풀리잖아. 같이 밥 먹자고 해. 맞아. 동아 원래 좀 츤데레 스타일이잖아. 츤데레. 뭘 새삼스럽게 문자냐? 배고파. 밥 먹으러 가자. 아휴, 진철이 형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네.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엄청난 오지랖을 부리느냐 마냐인데. 저 부산 좀 다녀올게요. 만나서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러고 있는 게 답답하기도 하고. 갈게요. 응. 맛있다. 할 말 있는데. 아, 예주 좋아하는 것 같다고? 고백하고 싶다고? 어떻게 알았어? 넌 바보라서 너만 모르고 있을걸? 아니야, 야! 난 몰랐어! 오, 대박! 실화냐? 설마, 촛불 이벤트 같은 거 하려는 거 아니지? 그러지 마라! 내가 지영이냐, 그런 거 하게? 야, 왜? 난 성공했잖아! 그것 때문에 고백 받아줄지 말지 고민했거든. 어? 왜, 뭐, 진짜야?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안 나. 이런 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야지. 왜 내가 니네 도와줬잖아. 아 그건 그냥 이벤트 일손을 도운 거고. 지영이도 촛불 꽃 멘트 다 스스로 준비했잖아. 나 잘했지. 오히려 너무 가까우니까 고백하기 힘든 것 같아. 좋아한다고 말할 기회는 많았는데 도무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아. 꼭 좋아해 사귀자라고 말할 필요가 있나? 뭐 어떻게 말하든 사귀게 될 것 같긴 하지만. 그게 원래 좀 어려워.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. 내일부터 강의 들어가잖아. 자, 그럼 이제 한 조씩 나와서 발표해봐요. 서울 무슨 대회가 가까운 쪽? 인간의 조건과 왕국이 있었던 거지. 왜 안 오니, 영규야? 우리 어쩌니? 응? 10분도 안 남았는데? 이번에는 6조 차례. 그냥 예주 너가 해. 나도 발표 준비는 따로 안 해가지고. 왜 안 나와? 어? 야 내가 갈게. 야.
죄송합니다. 제가 어딜 좀 다녀와서. 남사친, 여사친이 요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건 그 사이 애매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언제든지 사귀는 사이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긴장감을 만들고 갈등을 유발해서 요즘 드라마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합니다. 만 저는 별로 공감하지 못합니다. 그지? 나도 여사친 남사친이면 참 별로인 것 같아. 눈에서 자꾸 땀이 나네. 남녀 사이에도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번 과제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윤경 선배 저희 친구하죠? 남사친, 여사친 말고 선배 말고. 뭐야 이거? 지금 뭐지? 고백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기술이야? 윤경 선배. 네. 아 부러운 것들. 뭐해 박수 안 치고. 박수. 저 그럼 이상으로 6조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번 과제는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는 취지에서 내준 거고 사람 알자는 인문학인데 서로 모르는 건 좀 그렇잖아. 그지? 요즘 대학에서 뭐 취업이다 스펙이다 해서 아유 마음 아프다. 첫 수업부터 팀플 한다고 내 욕 엄청 했을 건데 아무튼 남은 수업 잘해봅시다. 이상 내 욕하지 마라. 무슨 생각해? 아니야. 그래도 병규 씨 진짜 멋있더라.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뭔가 이해도 가고. 난 이해 안 가던데. 왜? 아니 여친도 아니고 여사친이라니. 그냥 조금씩 다가간다는 거지. 그럼 우린 뭔데? 응? 이미 너 내 여사친이잖아. 그렇지. 난 그거 싫은데. 뭐라고? 난 여사친 싫다고. 그럼 뭐가 좋은데? 여자친구. 야! 언제는 나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라며. 어. 지금 이상해. 그건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, 응? 알았어, 오질 아파. 아, 너 진짜 죽는다. 밥이나 먹으러 가자. 너 살 거야? 그래. 진짜? 아이고, 그럼 가야지. 우리 엄마가 거절하는 건 예의가 아니라 그랬어. 아, 아빠 그런가? 아빠였다, 아빠. 우리 아빠가 또 되게 경제관념이. 야, 너가 사니까 내가 오늘 특별히 싼 거 먹을게, 싼 거. 저 유람진 후산시장 가서 삼겹살 먹고 수산시장에서.